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무원들은 무혐의로 처분하고 과학관 직원과 지원자 2명만을 불구속 기소하는 걸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국립대구과학관도 후속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성원 기자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심사에 참여했던 대구시 공무원에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 방해가 아니란 판단이지만 대구시는 수사와 문책은 별개란 입장입니다. 형사법적으로 범죄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우리 공무원은 또 성실 의무 위반이 있는지 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검찰의 수사 결과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징계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대구시는 자녀 채용과 관련한 나머지 공무원은 수사 기록을 검토해 문책 수위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과학관 직원 채용에 지원했던 20명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합격 처리를 할 것인지, 불합격 처리를 할 것인지, CCBB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검찰 수사 자료를 받아 내부 검토와 변호사 자문,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입장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에서 수사 결과 통보가 오고 새로운 관장 임명 후 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새 관장 임명은 빨라도 다음 주는 돼야 하고 오는 24일쯤 있을 개관식 준비도 해야 해 최종 결론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직원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난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요즘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은데요. 가장 걱정되는 게 아마 공해일 겁니다. 일부러 마스크까지 쓰기도 하는데 대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대구대학교 학생 3명이 개발한 이 장치는 대기 오염을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전거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이산화탄소와 먼지 등 공기 속 유해 물질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됩니다. 휴대전화를 통해 서버에 데이터를 옮기면 대기 오염 지도가 만들어져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평소 자전거를 타면서 느꼈던 고충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1년 만에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환경 농도를 측정해서 데이터를 종합하고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정확한 환경 농도를 측정해서 더 공기 좋은 환경으로 이동시켜서 건강을 회복시키고 태양광과 페달 동력으로 스마트폰과 센서를 충전할 수 있고 칼로리 소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환경과 공학을 접목시킨 이 스마트 자전거 내비게이션은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전국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 대회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자전거에 컴퓨터가 내장이 돼서 훨씬 더 우리가 편리한 그다음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전거 역할을 할수 있는 세상이 오리라 기대됩니다. 지금은 아이디어 제품에 불과하지만 특별상을 받은 이후에 여러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상용화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우리나라 야구의 근간인 고교 야구 중흥을 위해 32년 만에 야구 대제전이 포항에서 부활했습니다. 지난 5일 야구 대제전이 개막돼 고교 선수와 현역, 은퇴 선수들이 총출동해 모교의 영광을 위해 불꽃 튀는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한 더블 플레이. 축제 성격의 야구 대제전이지만 승부의 세계에 들어선 순간 경기장은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프로야구 출범 전인 1979년 성인 올스타전으로 출발한 야구 대제전. 세 차례 개최된 뒤 중단됐다. 대한야구협회의 노력으로 32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전국 20개 학교팀에서 재학생 2명, 출신 대학생 2명, 프로와 은퇴 선수 6명으로 세대 간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포항 제철고 감독은 모교인 성남고 유니폼을 입고 16강전에서 격돌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거는 성남 감독으로서, 성남 OB 감독으로서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저희 팀에 최선을 다해야죠. 모교를 일단 응원하겠습니다. 현역 프로 선수들에게는
시대를 초월한 모교 사랑으로 재학생들은 선배들의 플레이를 보며 성장하는 좋은 계기입니다. 모교가 가장 생각나고요. 또 이런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친목도 모으시고 이제 또 즐거운 게임도 할 수 있고요. 같이 플레이 한다는 게 영광이고 그냥 행복합니다. 야구 꿈나무들은 롤 모델들을 가까이서 응원하는 행운을 잡았습니다. 야구 뭐 외야수이기 때문에 저 외야수 선수들 보면 위치 선정이라든가. 내일 오전 10시에는 연예인 야구단과 고교 야구 감독 선발팀 간에 색다른 축하 경기도 마련되며 오는 12일까지 전 경기 무료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양준혁 야구재단이 주최하는 제2회 2013 희망 더하기 자선야구대회가 오늘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려 60여 명의 프로야구 올스타와 유명인사들이 참여해 양준혁 감독이 이끄는 양신팀과 이종범 감독이 이끄는 종범신팀으로 나뉘어 특별 이벤트 경기로 펼쳐졌습니다. 참가하는 선수들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했고 사인회와 희망 릴레이 등을 통해 팬들과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오늘 엑스코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풀뿌리 리더분권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오늘 아카데미에서는 지방분권운동과 지역정치를 주제로 강의를 한 데 이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필요한 선거전략 수립과 선거 콘텐츠 제작, 매스미디어 대처전략, 여론조사 활용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초록우산 지역아동센터 대구시 지원단은 오늘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과 종사자, 후원자 등 2,0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뛰어보자 드높이, 펼쳐보자 꿈의 날개를 주제로 연합축제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우수 종사자를 표창했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재능 발표회도 이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월요일로 예고된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비상소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시군의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운행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16인승 이상 관용버스 480여 대를 비상대기하는 한편 화물조합의 도움을 받아 물류수송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용훈 울진군의회 의장은 돼지농장 매입예산과 관련된 군의원 돈봉투 사건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장 의장은 사과문을 통해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의원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민원이 제기되어온 돼지농장은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감독을 강화하도록 울진군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세를 체납한 일부 의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속히 해결하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인 윤모 씨의 아들이 아버지가 올해 4월 사망하자 영천 호국원 안장을 신청했지만 이 탈영 사실을 근거로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자 영천 호국원을 상대로는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버지가 휴가를 나왔다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탈영한 것은 군율을 어기고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늘 구미금호공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 강사와 지역 대입 상담교사가 강사로 참가한 가운데 2014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와 전형에 대비한 찾아가는 대학 입시 설명회를 열고 수능 분석과 주요 대학별 입학 요강 지원 전략 등을 설명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19일에는 포항 경북학생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엽니다. 경상북도는 도심 공동화와 농촌 쇠퇴를 막기 위해 지역재생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늘 영천 부간면 상리 양지마을에서 지역재생 프로젝트 추진단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추진단은 분야별로 기능과 역할을 나눠 침체되고 있는 경북 지역 도시와 농촌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과 폐가, 담장 정비, 전기시설 보수 등 지역재생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주댐 건설로 수몰되는 평은면 소재지를 대신할 이주단지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주호 이주단지는 69,000제곱미터 규모로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파출소 등의 공공기관과 이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28세대와 개인주택용지 36세대분으로 조성됩니다. 이주단지는 내년 10월쯤 마무리되고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대구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제출 예산액 4조 4,150억 원 가운데 한국뇌연구원 건립 등 72개 사업에서 357억 원을 조정해 시민 위주의 편의와 복지와 문화, 체육사업, 지역현안사업 등 141개 사업에 집중 재배분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 6,056억 원 가운데 교통비 특별회계 등에서 11개 사업 24억 원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주의 CCTV 설치 등 4개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